한번 보자 내용을. 자, 이건 무슨 뜻이지? 마치 뭐처럼 이런 말이지? 자, as if, as though는 마치 뭐처럼이고 even if, even though는 비록 뭐하더라도 이런 뜻이야. 자, as if냐, as though냐 이거는 마치 뭐뭐처럼 이런 말이고 even if, even though는 비록 뭐하더라도 이런 정도. 자, 사람들은 느끼는데 먹는 건 막 허드렛 일, 귀찮은 일처럼 느낀다. 뭐 그렇게 가고 있어. 뭐 이렇게 주유소에서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이 아니라 뭐지? 주유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분주한 바쁜 세상에서 특히 네가 바쁜 걸 좋아하고 바쁘게 유지하고 싶다면 뭐 하는 방법으로 걱정을 밀어내는 방법으로지. 그러니까 걱정 없애는 방법으로. 그러려면 너는 어떻게 느낄 수도 있다. 막 바쁘게 살고 한다면은 너는 이렇게도 느낄 수 있대. 아, 잠깐만. 이거는 여기에 가로구나. 끝났네. 이거야 연결되는 거야. 바쁜 세상에서 너는 어떻게 느낀다. 마치 먹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먹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귀찮고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한다가 이만큼의 내용이야. 그럼 그런 일 찾으면 되잖아. 크게 반전이 없어 보이면, 여기에 뭔가 반전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그렇게 했을 땐 가능성이 있는 말은 뭐야? 자, 하나씩 찾아보자고. 자, 1번이 답이려면 어떤 내용이어야 될까? 천천히 들고 생각해 보는 거. 그렇지. 신중하게 천천히 먹는 거 아주 소중하다. 몇 가지 내용은 뭐야? 먹는 걸 귀찮아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지, 그지? 그 다음에 2번이 답이려면? 생각 없이 먹는 것을 중단하는 과학적 조언이니까. 생각 없이 먹지 마라. 라는 내용이 와야 되겠지? 가능성 있나, 이것만 봐서는? 이건 뭐야? 안 먹는데 여기서는 먹는 거 얘기를 했잖아. 안 되겠네. 그 다음 3번은? 규칙적으로 먹으라는 얘기지? 규칙적으로는 얘기 없어. 4번은? 과식과 그로 인한 체중 얻는 거지? 그래서 너무 과식하고 체중을 살찌우는 습관들, 나쁜 습관들 얘기가 쭉 나오면 이게 답이 있고. 5번은? 패스트푸드에 관해서 부정적 영향을. 그렇지. 패스트푸드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겠지? 네. 자, 이것만 가지고는 답이 하나도 없다, 그지? 그러면 뒤에는 내용이 바뀌거나 반전이 되겠지. 채점 하고 단어 봐 먼저. 그 다음에, 자, 또는 너는 이렇게 믿을 수 있대. 먹는 거는 in itself는 그 자체로 이 말이고 of itself는 저절로 이런 말이야. 문이 저절로처럼. 그래서 먹는 거는 그 자체로, 또는 네가 뭔가 다른 거를 할 때, 예를 들면 뭐야, 뭐 공부하거나 뭐 쉬거나 이렇게 할 때 먹는 것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네. 뭐다? 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진정해주는 보상이다. 바쁘다가 밥 먹으면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좋아지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뭐야 이거?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네? 여기서는 너는 먹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또는 너는 먹는 게 너에게 많은 보상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어. 왜냐하면 너는 어떻게 느껴? 너는 그거를,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 말이야. 그래서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보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그러나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대? 천천히 속도를 늦추는 것 같아요. 같이 너는 뭐를 가치 있게 생각하다. 중요시 여기다 이런 말이지. 뭐냐면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천천히 먹는 건지 천천히 하는 건지 그거의 경험에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그러나는 말이 왜 들어가지? 일단 한번 생각해 보고. 자, 그 다음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고 너는 먹는 즐거움을, 먹는 경험을 즐기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면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 괜찮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냥 뭐가 아니라, 그냥 처먹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어떻게, 그냥 뭐, 나중에 배부르다는 느낌이 아니라, 배부르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게 주어네. 알아차리는. 네가 어떻게 음식을 경험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은 주어지. 좋은 방법이 되는데 뭐? 이거 하는. 이게 뭔데? 인지, 인식, 아는 거야. 아는 거, 인지, 이런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뭔가를 알아차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네. 그리고 그것은 더, 그것은 핵심인데 뭐의 핵심이다? 더 신중한. 그렇지. 자, 이쯤 읽으니까 이제 대충 정리가 되네. 뭐다? 처음에는 먹는 것은 귀찮고 쓸데없는 거라 생각하지만 너는 어떻게? 먹는 경험을 천천히 하고 이러면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새로운 어떤 인식이나 인지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패스트푸드 얘기도 아니고 빨리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천천히 즐기면서 먹어라. 그러면은 거기서 얻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의 주제네. 자, 그럼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나 보자고. 그래서 너는 도와주는데 뭐 하지 않아? 천천히 먹으니까 과식도 안 한다.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지? 스트레스 받을 때 왜 과식하냐?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니까. 그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결하려는 거지. 아, 오늘 스트레스 받네.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저 답을 찾으면 뭐가 될까 그러면? 천천히 먹어라. 그것이 행복할 거다. 이런 말이니까 이거 가능하겠네? 먹는데 천천히 먹는 것, 그리고 신중하게 먹는 것의 가치. 요 정도 되겠네. 이 벗은 왜 나올까? 이거 빨리 해결해. 이건 너한테 줄게. 20초 줄게.